제가 어제 아이폰 13 핑크 언박싱 영상 올렸는데요. 한국에서 출시 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언박싱에서 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그거에 관한 거, 제가 하루 동안 쓰면서 느꼈던 점, 그런 걸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케이스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하셨는데, 이 케이스는 제가 찾아보니까 베이서스 요 브랜드인데요. 요게 저는 그냥 이베이로 구매를 했어요. 찾아보니까 한국 사이트에도 찾아지더라고요. 에어아머? 여기 에어아머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요. 이게 초박형이라서 굉장히 그립감이 좋아요. 싸요. 7불인가 주고 샀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베이서스 이렇게 써져 있고요. 한번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실물을 더 보여주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다음에 Watch on my phone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 핸드폰에는 뭐 이제 호주 어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호주에 살고 있어서 호주 어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감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 다른 뭐 아이폰 12나 11도 다 iOS 15으로 업데이트가 되셨을 거예요.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첫 장부터 점점 넘어갑니다. 사진의 진심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어플은 유료 어플이 이거 아날로그 필름 파리스랑 DSLR 카메라 이 어플이에요. 뭐 이건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배경 찍을 때 하늘 잘 나와? 이렇게 하늘 배경 찍을 때이 어플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요. 하늘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유료지만 예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어플이고, 이 DSLR 카메라, 이건 야경을 찍어보려고 샀는데 잘 쓰는 법을 몰라서 그냥 썼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 초점도 안 맞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데 저는 잘안 씁니다. 어쨌든 이런 어플 있고요. 그다음에 워치랑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애플 워치 이런 어플도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 아니면 크롬 뭐 이런 건다 비슷하죠. 그리고 주식하는 어플. 호주에 계신 분들은 이 샵백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거는 한국의 캐시백 같은 건데, 저 벌써 400불이나 환급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프트 카드를 저는 사용을 해요. 이 핸드폰 살 때도 이 기프트 카드를 구매해서 4% 캐시백을 받았습니다. 샵백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코드를 입력해서 가입을 하시면 조금 서로 어드밴티지가 있으니까 제가 더보기란에 제 코드를 입력을 해 놓을게요. 어쨌든 저는 400불이나 환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진심이 이제 음식점, 도미노 이런 것도 시켜 먹고, 한국이랑은 좀 다르게 요즘에는 배달 앱이 따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호주는 아직도 이렇게 음식점 직접 이 어플들을 이용을 많이 해요. 제가 많이 쓰는 어플들이고요. 헝그리잭은 이건 버거킹입니다. 호주에서는 이제 헝그리잭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핑크가 너무 연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화면보다는 조금 더 분홍빛이 돌아요. 혹시 이 마우스를 아시는 분들은 비교해 보시면 분홍이 약간 분홍빛이 더 돕니다. 흰색에 가깝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노치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 붙여놓은 스크린 프로텍터가 12 거예요. 노치가 좀 작아졌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이 M자 탈모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작아졌기 때문에 더 깊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깊어 보여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지금 아이폰 13 쓰시는 분들에게도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12를 쓸 때도 트루톤을 킨 상태로 썼었어요. 트루톤 어딨니? 트루톤이 아이폰 12보다 더 노란빛이 도는 걸로 제가 느껴져서, 이제 그 부분은 혹시 다른 분들도 느끼시는지 아이폰 13 사신 분들은 한번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트루톤을 끈 상태로 쓰고 있습니다.